하나도 안 해봐라. 이쪽도 오늘 생일인가 보다, 그치? 여기 피자 한 판에 15,000원이 넘어. 이 돈이면 삼겹살 몇 근을 사다가 푸지게 구워 먹을 수 있어. 네 딸이 그러면 그냥 알았어 그러고 나가겠니? 오늘만, 오늘은 제발 가만히 있어주라. 이런 엄마가 뭐가 예쁘다니 진짜. 고마워, 나와줘서. 내 시계는 가짜지만 앞으로 엄마한테 진짜 좋은 시간만 있었으면 해서 이 착한 딸이 산 거야. 오케이. 이은혜 씨죠? 네. 고맙습니다. 네. 이건 말도 안 돼. 박유경! 나한테도 사정이 있었다잖아. What? 사정? 사기쳐서 남의 남자 뺏고 결혼까지 한 그 잘난 이 사정? 근데 어떡하니? 내가 지금 당장 그 사람 찾아서 모든 걸 올바르게 돌려놔야 할 것 같은데. 미안해. 미안하다잖아. No. 내 딸한테 아빠 찾아줄 거야. 더 늦기 전에. 부탁이야. 우리 새 식구 지금처럼 살게 해줘. 우리 가정 지키게 해줘. 그래, 네 마음대로 해봐. 과연 네 뜻대로 되는지! 아! 많이 놀랬겠구나. 아저씨, 엄마 옛날 친구야. 윤혜야, 윤혜야! 정작 당신이 여는 따로 있었나 봐. 실수였어. 죽기면 내 정신이 아니었어. 나도 지금 기막혀서 돌아버릴 것 같다. 그 한 번의 완벽한 실수가 당신과 날 완벽하게 갈라놓고 말았어. 내가 해결할 테니까 기다려줘. 이미 생긴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고. 윤혜야, 나이 너만 괜찮다면 아저씨 집에 함께 가고 싶은데 괜찮겠니? 오케이. 여보, 내가 전에 말했지? 친구 딸이라고. 그 당분간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도 괜찮지? 어서 와라. 잘 왔다. 난 세진이야. 장세진. 자, 게살 샐러드 한번 먹어봐. 우리 집 귀한 손님한테만 특별히 선보이는 요리야. 실은 제가 게 알러지가 있어서요. 아저씨도 게만 먹었다면 가려워서 그냥 밤잠을 설쳤었거든. 네, 저도 똑같아요. 그래? 이거 우리 알러지 동지인데. 아줌마 어디 가셨니? 여기서 뭐 하세요? 그거 제 사진 아니에요? 주세요 사진. No. 내 딸 방에서 죽은 사람 사진 다 보며 슬퍼하는 거 난 못 봐. 당분간 내가 맡아두마. 여보, 내가 다 설명할게. 당신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뭐야? 어떻게 옛날 애인 딸을 내 집에 데리고 들어와? 어떻게!
혹시 나연이 당신 딸이니? 그런 거야? No. 여태까지 당신이랑 살면서 단 한 번도 당신 속인 적 없어. 맹세했고. 내가 지금 당신 믿어야 되는 거니? 그래죠. 예. 당신 충분히 화낼 만해. 내가 당신한테 정말 못한 짓 했다. 어? 당장 내보내 나연이. No. 마음 수술 때까지만 기다려줘. 그때까지만 데리고 있자. 좋아. 대신 당분간만이야. 그치만 여기까지야. 넌 이제 끝났어. 이제부터 내 차례니까. 이 시계 왜 내 시계가 거기 있어? 아저씨가 사준 건데. What? 나한테만 줘야 하는 거잖아. 이게 대체 왜 두 개 해야 되는 건데? 나연이 피아노 잘 치는구나. 우리 세진이는 아직인데. 절대 안 돼. 내 방도 모자라서 내 피아노에 이제 우리 아빠까지? 아무것도 안 뺏겨, 알겠어? 너 녹화할 줄 몰라? 잠깐만. 너 지금 이걸 먹으라고 가져온 거니? 억지 부리지 말고 당장 다시 갖고 와! 끈적이기 전에 빨리 좀 치워라. 네가 처리하고 네가 책임져! 엄마 부르기 전에 빨리 치워! 엄마 없네, 밑바닥 꼬아야. 잘못했습니다.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. 앞으로 조심? 더 조심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참았어요. 일어나, 집에 가야지. 응? 엄마. 이거 엄마 사진인데. 이게 왜? 뭐 하는 짓이야? 너 제정신이야? 내 물건에 손까지 대? 그런 거 아니에요. 사진 찾으려고 했어요. 우리 엄마 사진이요. 나가. 당장 나가. 사진 돌려줘요! 사진만 돌려주면 된다고요! 나가란 말이야! 나가라고! 너무 똑같아. 엄마가 왜 죽는 순간까지 아줌마 귀걸이를 쥐고 있었던 거지? 뭐야 그거? 아무것도 아니에요. 일이 내라니까! 당장 그 손 못 펴! 싫어요. 아기. 나가! 얼른 나가! 내 집에서 당장 나가! 어쩜 저렇게 똑같은지. 역시 피는 못 속여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제발 꺼져! 당장 나가란 말 안 들려! 아 대체 무슨 일인데 애를 이 지경 만들어? 내 물건에 손 댔어! 내 방에 들어가서 내 서랍을 열고 내 보석을 훔쳤다고! 내 보석을 도둑질했다고! 나연아 손 펴봐. 봐봐! 훔치지 않았으면 왜 못 보여주냐고, 왜! 그만 손 좀 펴봐, 어? 아, 아! 아빠! 나갈게요! 나갈 테니까 우리 엄마 사진 주세요!
사진이란 무슨 얘기야? 내가 어떻게 알아?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는 거라고 지금! 제발 좀 데리고 나가란 말이야! 엄마! 엄마 괜찮아? 엄마! 내려라. 아줌마 화풀 때까지만 여기 있거라. 곧 데리러 오마. 아니요. 오지 마세요. 저 다신 안 돌아가요. 다시 데리러 오마. 나연이한테 손님이 오셨다. 원장인 내 입장에서는 안 만났으면 했는데 벌써 몇 번을 찾아오셨어. 내가 널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? 네 엄마 사고 낸 트럭 아저씨가 아줌마 남편이야. 미안하다. 아줌마 아저씨도 네 엄마처럼 그렇게 기막히게 갔어. 아줌마 따라가자. 비차 외로운 사람끼리 우리 같이 한번 살아보자. 오케이. 아직도 자는 거야? 아니 진짜 얼른 일어나. 어?